최선의 방법은 무조건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. 해경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9시 30분부터 35분 사이에 퇴선 경보 방송을 수차례 했다며 지난달 28일 시연까지 했습니다. 4월 28일 날 지금 말씀하신 김경일 정장에게 가서 기자회견 하도록 지시한 사실 있습니까?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라. 제가 이제 그런 지시한 계획이 있습니다. 증인이 지시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... 1, 2, 3정이 퇴선 방송 했다고 알고 계셨습니까?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제가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. 이건 보통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고요. 제일 먼저 도착한 구조 세력인 1, 2, 3정이 퇴선 방송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때 30분부터 35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해경의 촬영 영상을 보면 123정은 9시 30분경에는 세월호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다가서고 있었고 35분에서야 근처에 도달했습니다. 30분부터 35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.